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저희는 오늘 평화롭고 공기 좋은 다대포 앞바다에 왔습니다. 어? 저 사람 거짓 북격기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 어, 가보자 가보자. 어, 실례지만 그 거짓 북격기님 맞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요 화면실 이제 바람 쐬러 오는데 네. 하,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아이고 아, 나 기분도 안 좋고 이래가 요 왔는데 확실히 요 언니가 좀 기분도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네 아, 모르겠네요 그냥 기분이 네. 저기압이시네요. 아, 예, 저기압이죠. 아유, 아, 그러면 이왕 잘 된 거 그러면 저희 고기 앞으로 가시죠. 예? 고기 앞 고기 앞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다대포에 위치한 통삼겹과 오리를 통으로 장작으로 구워준다는 다대삼삼역입니다. 귀여운 댕댕이도 있네요. 안녕. 거짓 폭격기님 힘쓰시다고 들었는데 진짜 힘센가요? 뭐 저는 뭐 스포츠 BJ이고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힘은 확실히 제가 자신 있죠. 여기가 장작을 직접 편다더라고요. 아, 장작이요? 네. 그럼 우리 집을 다 패버릴까요? 아, 마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다 오늘. 어이, 영신아!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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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핫! 다쳐! 아, 더 넣어! 잠시만 계세요. 불안. 저희는 시청자분들에게 매장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매장 안에는 많은 테이블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좌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약은 해놨고요. 날씨가 좋다면 바깥에서 멋진 전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외부에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사장님께서 키우신다는 귀여운 댕댕이 볼트입니다.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식사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불이 잘 붙더라고. 참나무가 고기는 하루에 굽는 고기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드실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고기를 드셔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리와 등갈비는 50분 정도 구워야 하고 삼겹살은 1시간 30분 정도를 구워준다고 하니 예약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고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숙성시킨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작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고기 잡내를 없애주니까 참나무 장작이 특유의 잡내는 없애주고. 와, 이렇게 한 마리 그냥 통으로 구워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진짜 썰어가 줘야지 이제. 소금 간을 조금 해. 아, 진짜 소금이야? 응.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꼬챙이에 끼워 90분 정도를 익혀주는 게 통삼겹 바비큐 구이입니다. 가격은 500g 기준 26,000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리예요? 오리. 뼈, 뼈 추려온 거. 오리도 삼겹살과 같이 꼬챙이에 끼워 50분 정도 익혀줍니다. 가격은 45,000원으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니 오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시켜서 드셔보시고 맛정도만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반마리가 들어간 세트 메뉴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죠? 와, 벌써 너무 맛있겠는데? 돼지고기 좀 더 있어야 돼 이거. 오리가 한 30-40분. 와, 이건 뭐예요? 등갈비. 콩잎. 돼지고기 사진 한번 찍어 촬영 한번 해주세요.
삼겹살과 오리는 다 구워지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릇에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저희 식탁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는 4인 모두 A로 오리 바베큐 반마리, 소갈비슬 200g, 통삼겹 250g, 연운제 150g이 들어있는 메뉴입니다. 와 대단하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아 아니 장사 계속 해라면서야. 일단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구만. 그러면 소금을 왜 찍으세요? 먹으면 먹고. 야, 근데 확실히 요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먹으니까 와, 이 뭐 배가 아니고 고기라도 멋지네요. 진짜. 야. 어떠세요? 간이 좀 빼겨 있는데. 아, 근데요? 굳이 뭐 소금 안 찍어도. 예. 근데 저는 고기 한 6점 먹어봐야 좀 맛을 알아가지고 계속 먹어도 되죠. 거폭님에게 뺏기기 전에 저도 얼른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잘 익힌 고기의 냄새는 진하게 올라오면서도 돼지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기 전체가 부드러워서 입안에 살살 녹았고 다행히 거폭님도 정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기네. 금방 익는다. 고기가 구워지는 걸 기다리면서 다양한 메뉴들 구경들도 좀 하고 바다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었고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근데 소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봉. 참 맛있네. 고추. 오늘 고추랑 맞지. 먹으면서 제가 계속 느낀 점인데 참나무로 굽고 참소스로 향을 더해서 그런지 잡내가 진짜 하나도 나지 않았고 고기가 더욱 쫄깃해서 느끼하지 않아서 물린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묵은지나 부추, 쌈무 등 어떤 것과 먹어도 조합이 잘 어우러져서 다양한 조합으로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가지 메뉴를 먹기보단 다양한 메뉴를 종류별로 먹어볼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남자 3명, 여자 1명이서 고기를 먹었는데 양이 엄청 많아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 기분 좋은 적당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배가 차고 있을 때 저희가 맞춰서 된장과 공깃밥을 주문했었는데요. 얼마예요? 1인분에 4,000원씩. 우와. 1인분에 4,000원. 된장은 이리 한번 묻고. 그림이네. 아니 먹는 거 보는데 좀 찡긴다. 된장은 명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두부와 호박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얇게 썬 고기들도 된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고깃집 된장보다는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장작 펴고 고기 드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예 확실히 고기가 맛있고 근데 그 장작을 안 패더라도 약간 요 뷰 네. 어 뷰 아 뷰뷰란다 예. 확실히 이 이런 배경에 바다에서 이런 어 공기까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어 맛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예. 아까는 저기압이셨는데 이제 제가 또 고기압으로 모셨는데 어떠세요? 맨날 저기압이고 싶네요. 그러면 저기압일 때마다 여기 와서 장작을 펴고 가시죠. 예?